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하일리방은 조직을 배신하였었고 그것이 조직이 돈까지 훔쳐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그러다 제대로 빡쳐난 단제가 이 곁에 부하도 없이 혼자서 그 하일리방 사냥에 나섰다고 하는데, 그녀는 몸에 검은색 가죽 자켓을 입고 이 안에다가 6자루 비수를 품고는 곧바로 출발하였다고 하는데, 그러면 단제는 어디로 갈까요? 이놈들이 광저우시를 벗어나려면 이 무조건 기차를 타고 떠나는 방법밖에 어디 더 있겠습니까? 하여 단지는 그 광저우시 기차역에서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하일리방 쪽 놈들을 찾아다녔다고 하는데, 그런데 말입니다. 이 나오라는 하일리방은 안 나오고 이 길바닥에서 한 개 자그마한 선물함을 발견하였다고 하는데,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선물함은 보통 금붙이들을 구매하게 되면은 이 안에다 넣어서 주는 건데, 이 선물함을 집어들어서 이 뚜껑을 열자 네, 그 안에는 진짜 금목걸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이거 마른 하늘에서 떨어진 금덩어리가 아니야 이거? 뿐만 아니라 그 선물함 안에는 이 영수증까지 고스란히 함께 남아있는 거였었는데, 이어 궁금해난 단제가 이 영수증을 쳐 펼쳐들자 네, 이는 광저우시 바이윈 금점에서 구입하였던 영수증이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영수증 제일 아래에는 금목걸이 거래 가격이 6,500위엔이라고 떡하니 적혀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단제는 이 갑작스레 찾아온 금목걸이를 보고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면서 하일리방의 일도 다 잊게 되는데요. 어디 보자. 와, 이 금목걸이 이 굵직굵직한 게 아주 기가 막히는구나. 단지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 목걸이를 자신이 목에다가 걸어보고는 손거울로 이리저리 비춰보는데, 하지만 이때 뒤에서 웬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었는데, 하하하하 어이 이쁜이, 그 금목걸이는 내가 먼저 봤수다. 근데 이쁜이가 가까이 있어서 먼저 준 거지비. 그러니 그걸 이쁜이 혼자서 꿀꺽하면 안 되겠지. 이럽시다, 우리 서로 공평하게 반반하죠. 뭐야? 단지가 뒤돌아보니 딱 봐도 이 양아치로 돼 보이는 네 놈이 어린 놈이 이 싱글벙글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차. 니들이 지금 나한테 수작을 부리는 거니? 그제야 단지는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채는데요. 이 마른 하늘에서 뭐 금덩이가 떨어지겠습니까? 이는 이 양아치 놈들이 파놓은 함정이겠는데요. 잠만 말고 거기 그 영수증에 금목걸이 가격이 적혀져 있지. 총 6,500위엔이니까 우리한테 3,000위엔만 내놓으면 된다. 자, 어서 내놓아라. 뭐? 그러자 단지는 이 너무나도 어기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데, 아니 니놈들한테 이 영수증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6,500위엔이라고 적혀져 있는 걸 알았을까? 야야, 너네 사기칠 데 없어서 주인한테 사기치니? 니네 내 누긴지는 아니? 네, 이 기차역은 초이버 준이 나와바리였었는데 어떻게 되어 단제를 모르는 거였을까요? 네, 왜냐면 이놈들은 단제의 부하의 부하의 부하였었으니 그 제일 위층의 간부들이 얼굴을 언제 봤겠습니까? 그러자 이 양아치 놈들은 얼씨구 하차, 야, 요 이쁘장한 게 성깔도 좀 있네 그래? 그래, 너 이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준다면 그 금목걸이는 너 가져라. 어때야? 그럼 되니? 뭐? 이따 짬통을? 단지는 그 목걸이를 그놈이 면상에 확 던지면서 얘기를 하는데, 이 조그만 것들아, 이 어르신이 기차역에서 던지기 수법을 썼을 때에는 이 니들은 코나 흘리고 있었겠지. 오늘 내 기분이 아주 좋은 날이다. 건들지 마라. 그러자 이 꼬마 양아치들은 그 단지를 우르르 에워싸면서 얼굴색이 확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좋게 좋게 말할 때 어르신들 말을 뭐 알아쳐먹니? 3,000위엔을 내놓던가, 아니면 너의 그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내놓던가. 그렇지 않으면 너 오늘 집에 돌아가기 틀렸다. 뭐? 그러자 단지는 더 이상은 못 참는데 이 가죽 자켓을 확 열어 제끼고는 그 안에 두 비수를 꽉 틀어지고 성큼성큼 걸어왔다고 합니다. 너 뭐야? 해보자는 게야? 너 계집애가 지금 우리 네 명과 해보자고? 이 네 명은 다들 심히 당황해 나섰지만 그래도 다들 이 허리 뒤춤에서 비수들을 빼드는데, 그렇게 서로 맞붙자 하는데, 잠시만요 부두먹니? 뒤에서 한 40살 돼 보이는 중년 남자가 막 달려오더니 그 단지한테 굽석굽석이는 거였었는데,
어르신, 인원들이 이 단지 어르신은 몰라서 이런 겁니다요. 제발 이 한 번만 봐주세요 어르신이라고요. 사실 단지는 이 중년 남자가 대체 누구지는 몰랐지만 이 태도를 보아하니 자신을 알고 있는 부하겠지요. 하지만 곁에서 지켜보던 꼬마 양아치들은 뭐지? 우리 형님이 왜 저 계집한테 굽석굽석이는 거지? 이 중년 남자는 이름이 라오바라고 불렀었는데 조직에서 중층 간부 정도는 되었다고 합니다. 라오바는 기차역이 낮 시간대를 책임지고 이 밑에 도둑놈들과 강도놈들을 관리하였다고 하는데 그는 당연히 눈앞이 이 단지가 어떠한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고 단지가 비수를 거두자 그제야 식은땀을 닦아댔다고 합니다. 아이고 진짜 큰일 날 뻔했었네. 근데 잠깐만 이것들이 이분이 누군지 알고 감히? 이분은 우리 동북호랑이 파 넘버 2 단지 어르신이다 이놈들아. 이분이 욱하게 되면은 이 니들만 죽는 게 아니고 내까지 죽는 거다 이것들아. 그제야 러바는 그 네 명의 부하 놈들을 쾅쾅쾅 하고 냅다 패대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러바가 네 명의 어린 양아치들을 이 쿵쾅 하고 패대는 동안 단지는 담뱃불을 붙이고는 이 싸늘한 눈길로 쏘아 보는데 됐다. 됐고, 어이, 너 하일리 빵을 아냐? 그놈이 혹시 이 기차역에 아이 왔대? 예, 그러자 러바는 이 주먹을 멈추고는 하일리 빵 형님이요? 봤죠? 이 당연히 봤었죠. 뿐만 아니라 제가 금방 모셔다 드렸는데요. 그러자 모셔다 줘? 어디로? 단지가 급급히 묻자 이놈은 멀뚱멀뚱해서 얘기를 하는데요. 저 하일리빵 형님이 이 조직에서 파견한 급한 용무가 있다고 해서 제가 겨우 기차표 20장을 얻어드렸거든요. 하여 이 금방 한 30분쯤 전에 항저우시로 떠나는데요. 뭐? 아이고 그러자 단지는 이 발을 동동 굴렀지만 뭘 어쩔 수가 없는데 항저우시가 뭐 자그마한 동네도 아니고 인구 천만이 대도시인데 그쪽으로 튄 이상 어떻게 찾겠습니까?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자신이 나와 바디도 아니고 아는 인맥도 없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단지가 아니겠죠. 단지는 먼저 이 사실을 초이보춘한테 보고하려고 이 공용 전화를 찾아서 초이보춘이 호텔로 전화를 하는데 하지만 초이보춘 이놈은 그렇게 계속해서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단지는 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홀로 항저우시로 떠났다고 합니다. 무조건 하일리빵 이놈을 때려 죽여서 이 조직의 위험을 세우려는 거죠. 그러면 이때 이 초이보춘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기에 전화도 안 받은 거였을까요? 네 이놈은 하일리빵 이 배신이고 뭐고를 다 잊었고 향수를 즐기러 다녔다고 합니다. 멍칭치, 허진샹, 괴후, 왕후权 등등 8명이 고층 간부들을 거느리고 이 유흥업을 즐기러 다녔다고 하는데 저번 회에서 최보춘은 이 두 차례를 거쳐서 270만 위엔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낚아챘잖아요. 이만하면 이 아무리 펑펑 쓰고 다닌다고 해도 다 못 쓰는 돈이겠는데 맨날 광저우시 유흥가들을 싸돌아다니며 놀아대던 그들을 드디어 별 흥미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. 야들아 이러한 보통 아가씨들은 이제 질리지. 우리 오늘 좀 색다른 방식으로 놀아볼까? 최보춘은 차량 세대로 애들을 끌고는 이 자그마한 도로에서 끊임없이 계속하여 달리는데 그러자 멍칭치는 갸웃하는 거였답니다. 근형님 뭐 색다른 건 논다더만 왜 계속하여 이 인기척이 하나 없는 요 자그마한 도로를 달리는 겁니까? 이런 곳에 뭔 색다른 게 있겠습니까? 그러자 최보춘은 피식 웃는데요. 네 동북에서 온 촌놈이 뭘 알겠니? 어? 잔말 말고 따라오라. 그러면 최보춘이 말한 색다른 거란 뭐였을까요? 네, 그는 지금 도로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식당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였답니다. 응? 그러면 이놈들은 지금 색다른 유흥업을 즐기러 떠난다던 게 뭔 식당으로 가냐고요? 왜냐면 이 식당이 보통 식당이 아니고 이 색다르게 떡을 칠 수 있는 장소였다고 합니다. 한국으로 치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건데 이쪽은 완전히 다른데 여러 크고 작은 식당들이 나란히 위치해 있는데 다들 이 이쁜이들을 그 도로켠에다 풀어서 도로 위 차량들을 향해서 막 손짓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이쁜이들을 보고 이 후투세난 기사들이 차를 식당에 대고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미 이쁜이들까지 동원해서 끌어왔잖아요. 어떻게 이 그냥 밥만 먹겠습니까? 한쪽으로는 식사를 하면서 이 다른 한쪽으로는 그 짓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에이
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어떻게 이렇게도 개방적인 장사가 되겠냐고 물으실 건데 이는 사실인데요. 그쪽에서는요 이 경찰들만 잘 먹여서 이 관계를 안 하게 만들게 되면 더 그냥 어떠한 장사도 다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. 그야말로 사회주의 부정부패와 이 자본주의 너무나도 개방된 문화가 함께 뒤섞인 곳인데요. 그리고 이 1980년대부터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게 더더욱 놀랄 일인데요. 어떤 분들은 이 댓글에서 요번 초이보춘의 이야기가 실화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하는데 네, 하지만 이는 이 초이보춘이 나중에 경찰에 잡힌 뒤에 한 기자와 얘기한 내용인데요. 초이보춘도 이 휴게소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었지만 한 번도 모아봤으니 이렇게 찾아온 거라고 하는데 이 초이보춘이 세대 차량이 웅 하고 달려오자 네, 이 길가에서는 또 아가씨들이 훤히 다 드러내놓고는 손짓을 막 하는 거였다는데 보자 어디 한번 잘 보자 어이 너네 어느 집에서 자라니 어? 우리 형제들이 다들 웬만한 늑대들이 아니라서 이 받아당하기 힘드네라 그러자 이 아가씨들은 다들 깨르르 웃으면서 다들 그 자신이 가게로 끌어당기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사실 초이보춘은 이미 소문을 다 들었고 정해놓은 집이 따로 있었으며 그건 바로 안으로부터 두 번째 가게였다고 합니다. 이 차량들을 그쪽에 대고 이 가게 안으로 촥 들어가자 네, 한 요상하게 생긴 여자가 마중 나오는 거였었는데 아이고 이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. 자 어서 들어가시죠. 그러자 초이보춘은 어어 제가 바로 암호랑이구만 우리 멀리서 소문 듣고 왔어 라고 하는데 그러자 예 아이고 이 내 소문이 어디 먼 데까지 퍼졌나요? 이 암호랑이라고 불리는 여자는 이 가게 여사장이었었는데 외모와 생김새는 이 암호랑이가 아니고 불려시처럼 아주 이쁘장하게 생겼다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남자들을 홀려서 이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이 기사들이 다리가 다 풀릴 정도로 이 쪽쪽 빨아서 운전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암호랑이라고 불린 거였을까요? 네 왜냐면 이 여자가 만약에 욱하게 되면 미쳐서 날뛰었으니 말입니다.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건 둘째치고 이 시칼까지 들고서 난리를 쳐서 암호랑이라고 불리운 건데 하여 이 암호랑이 가게는 제일 유명했었으며 장사 또한 제일 잘 됐다고 합니다. 암호랑이 또한 초이보춘 일당들을 보자 네 이 다들 깔끔하게 잘 차려입었으며 뻔지르르한 게 아니겠습니까? 초이보춘이 밑에 놈들은 다들 워낙에 이 돈을 쓸어 담던 놈들이었으니 그 금목걸이와 금팔찌들은 다들 기본으로 이 으리으리하게 척 드러내놓고 다니는 거였었는데 나이스 대박 손님들이구나 암호랑이 더더욱 헤시시 웃으면서 이 초이보춘 일당을 모셨고 안으로 척 들어갔다고 합니다. 저 어떻게 모실까요? 1층에서 서비스는 한 사람당 300위엔이고 2층 VIP룸은 한 사람당 500위엔입니다 에? 에? 그렇고 사실 초이보춘한테는 껌값이지만 그 시절에는 엄청 큰 금액인데 어떻게 웬만한 사람이 이 석달치 월급을 그 철석철석 한 판에 날리겠습니까? 하지만 초이보춘이 스케일은 다른데요. 그 오늘 다른 손님들 받지 말고 우리가 이곳을 통째로 맡으면 어떻소? 에? 라고 묻는데 그러자 암호랑이는 더더욱 쌩글쌩글 웃는데 이러한 큰 소리까지 지치는 대박 손님이라면 더 크게 한번 벌어봐야겠죠. 저기요 어르신 당연히 그렇다면 최고로 모셔야죠. 우리 오늘 다른 손님은 안 받고 이 가게 제일 알짜 아가씨들 10명을 모아서 모두 다 이 손님들만 위해서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. 그러니 이 7천 위에만 주십시오. 뭐 어떠한 자세에서 어떻게 놀아도 다 됩니다. 그러다 초이보춘 하하하 그것까지 7천 위엔 갖고 되겠네. 자 여기 만 위엔이다. 만 위엔이요? 자신은 7천 위엔이면 된다고 하는데 이 만 위엔을 미치는 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? 암호랑이는 제대로 싱글벙글해 하면서 이 돈을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말이다 대신 오늘 암호랑이 너도 우리랑 함께 놀아야 된다 알았나? 아니면 우리 저 다른 집으로 갈 거다. 그러자 예 제가 직접이요? 사실 이 암호랑이는 보통은 이러한 술자리에 안 참가하는데 하지만 만 위엔이라뇨 이 아가리까지 들어온 큰 고기 덩어리를 어떻게 다시 뱉을 수가 있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까짓거 오늘 밤 제가 함 친히 분위기를 살려보겠습니다. 야들아 대문을 닫아 걸고 그 누구도 들여보내지 말라.
그리고 이 파티 준비에 들어가자. 오늘 함 제대로 놀아줘야 된다. 암호랑이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 이 식당 안에는 북적북적이면서 서둘러 대는데, 그러면 최이버, 주는 이 식당에서 어떻게 놀까요? 왜서 종일이가 이 커 보이지도 않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